TSMC가 SK 하이닉스한테 HBM3를 받아서 자기들이 조립해서 패키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멀리 안 옮기고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나잖아요. 수율도 좋아지고. 회사들은 충분히 상반기 중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AI가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AI라는 게 작년까지는 모든 게 서버 칩 중심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뭐 여전히 올해도 엔비디아의 중심의 서버 칩 시장도 좋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아상에 도전하는 AMD 그리고 이제 자체 설계 칩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AI가 로컬에서 이제 일부 커버를 하는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 디바이스 AI 중에서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신차 모델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관련 시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서버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 비중이 지금 40%가 넘고요.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제일 컸었어요.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거의 4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자체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픽아웃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30% 중반대 정도고 그리고 PC 같은 이제 이런 쪽이 한 10%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 항상 이제 시장은 새로운 걸 찾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지금 자동차를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레벨 2하고 레벨 3의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레벨 2는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ADAS라고 하죠.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고요. 기계가 이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벨 3부터는 기계가 주도를 하고요. 사람이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바퀴 달린 미니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쪽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동차 칩이든 기존 이제 뭐 모바일 칩이든 이 저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칩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ARM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그런 쪽에 이제 필요한 IP 생태계들이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다 똑같죠. TSMC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서 수혜를 보게 되고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ARM이라는 핵심 IP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하려면 자동화 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EDA 툴이라고 하는데 그건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도 AI가 이제 AI 반도체 기본이 돼요. 모든 디바이스가. 그러면 기존의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소통하고 그리고 노이즈 없이 하려면 그런 쪽의 IP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쪽이 제공하는 회사가 시놉시스하고 램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차량 반도체 칩을 의뢰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래 주목받는 회사는 가온 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관심 깊게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회사도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비디오 기반의 어떤 IP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들은요. 70% 이상이 대부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왜냐면 주변에 있는 도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IP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NPU까지 그러니까 Neural Process Unit이라는 AI 반도체도 이제 그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칩셋 미디어 그리고 이제 차량 반도체 쪽에서 이제 텔레칩스 뭐 이런 회사들도 나름 좀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로는 저는 크게 걱정은 없어요. 일단은 뭐 제일 큰 올해 그 불확실성은 정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갈아엎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인플레 감축법, IRA하고 이제 칩스법인데 아마 IRA를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할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대부분 트럼프 캠프에 돈을 대는 쪽이 대부분 굴뚝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석유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는 원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도 지구 온난화 이런 거는 다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IRA 쪽,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쪽,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칩스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화웨이 제재를 시작하고 EUV 장비 반입을 처음으로 금지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스법, 그리고 미국 내에다가 리쇼어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이 주식 심리에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1월이 되면 관련 이제 주식들이 많이 좀 오르는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12월에 원래 보통 조정을 받고 그게 이제 1월에 반등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네, 그 폐지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12월 장이 유례없이 셌습니다. 그게 이제 1월에 좀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주들이 삼성전자가 또 감산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또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또 심리에도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거는 결국 AI고요. 올해 국내로 보면 AI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AI 칩 쪽의 수요 때문에 HBM이 올해 적어도 3배 이상 투자 캐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5배 투자 늘리겠다 했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팹에 2배 캐파 증설을 예고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이 고객사가 먼저 돈을 줬어요. 조 단위로 엔비디아가 돈을 꼽아줘서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 더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수요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주들의 밸류에이션은 또 그걸 논외로 하고 그런 쪽으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을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온 디바이스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차 레벨 3 쪽으로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도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AI 쪽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돼요.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아, 나는 그냥 피처폰 쓸래.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바꿨죠? 야, 그너 카톡 안 돼? 자, 카카오톡 하려고 자,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구매 의사에 주변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 쪽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나온다 그러면요. 자, 그 기능 때문에 아마 AI 폰을 사야 되는 이유, AI PC를 사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진짜 AI발 슈퍼 사이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IT 전문가들 중에서 갤럭시 S24 AI 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동시통역도 알고 있던 기능이지만 이게 굉장히 지연 없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클 투 서치 같은 이런 기능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UI, UX 측면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이번에 스마트했다라는 거는요. 자체 생성형 AI인 가우스만 고집하지 않고 서클 투 서치 같은 경우는 구글 제미나이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채택해서 멀티 AI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써보겠다. 요게 이제 삼성이 그동안에 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니편내편딱 갈라서 이렇게 딱 폐쇄적인 협력을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 채택이 됐고요. 세개 라인업이 있어요. 이제 울트라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기본 모델이 있는데 울트라 모델은 전부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하고 기본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갔는데
처음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엑시노스가 사실 2300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2200대 GOS 사태. 그때 막그 성능 고의로 떨어뜨려가지고 게임 성능 떨어뜨린 거.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프리미엄 모델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아,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지금 벤치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퀄컴 스냅드래곤에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 AI 칩의 병목이 되고 있는 거는 TSMC 파운드리고요. 그 TSMC 파운드리 중에서도 이게 선단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코어버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2.5D 구조의 패키징을 하는 건데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GPU하고 HBM 아파트를 지하로 연결하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하는 이제 주상 복합 구조인데요. 요 캐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이 코어버스 대체 아이큐브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게 되면 정말 고객사들은 다 쓰고 싶어 하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은 TSMC가 SK 하이닉스한테 HBM3를 받아서 자기들이 조립해서 패키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멀리 안 옮기고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나잖아요. 수율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지금 HBM3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HBM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TSMC 코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큐브 기술도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기회는 많다.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AI 혁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 AI 혁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류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번 AI 혁명을 주도하는 거는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게 결국 미국의 빅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AI 사이클에서 온전히 뭔가 수혜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롱텀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예상외로 지금 테슬라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그래도 SK 하이닉스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제일 장점은 안 올랐다. 제일 나쁜 거는 많이 올랐다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지금은 못난이 주식이지만 조금 조만간에 뭔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고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9만전자는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만전자 이후에 뭐 상황은 이게 뭐 밸류에이션의 이슈는 아니고, 네, 결국 이제 모멘텀일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HBM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TSMC의 코어스를 대체하는 부분들, 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게 봐요. 이제 주가적으로 이건 업황하고 좀 사이클이 다르니까요. 반도체 주가는 상반기 동안에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하반기가 안 좋냐? 하반기 원래는 좀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 악재를 시장에서 녹여내고 나면 오히려 또 트럼프가 또 주가 부양에 굉장히 의지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그 이후는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불확실성은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AI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밸류 체인에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서비스를 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그러니까 맞춤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고객사들이, 왜냐면 기존에는 고객사들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메모리면 메모리, 막 프로세서면 프로세서. 근데 이제는 AI 칩이라는 게다 각각각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 사정에 맞게 다 설계한 부분이라 그걸 또뭐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것도 되게 달라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보면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대장주는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테스트 소켓이 R&D용이 70%이기 때문에, R&D용은요, 이게 프로그래머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이제 고급 인력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노하우나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총 상위주들, 네. HPSP, 리노공업,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들은 충분히 상반기 중에도 수익 낼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사면 되죠. 이게 뭐 몸하고 영혼이기 때문에 네, 둘다뭐둘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가는 거고요. 뭐 지금도 사실 밸류적으로 보면 부담은 있지만요. 이게 우리 모바일 혁명 때 애플의 주가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뭐 지지부진하다가요. 또 계단식으로 계속 점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혁명을 믿는다 그러면 그두 회사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에스엠씨 워낙 강해서 그게 좀 그런데 제 판단에서는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 계속 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대체를 할 거라고 보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칩을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 릴레이 10인의 인터뷰, 반도체주 올해 키워드 찾기,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혁입니다. 운용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제 보내주신 키워드를 보니까요, 너무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근데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결국은 AI, 인공지능 안에 다그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그냥 AI로 인공지능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 AI의 그 구동을 위해서 필요한 뭐 GPU라든지 같이 네.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이런 밸류체인들이 생각이 나요. 네네네. 근데 정말 많은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진짜 그 밸류체인 자체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그걸 잘해요. 네, 어렵게 설명하는 걸잘 못하고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칩을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도 칩을 넣어야 되고 또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도 넣어야 되고 노트북에도 넣어야 되고 컴퓨터에도 넣어야 되고 앞으로 이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이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폭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뭐 디램이나 예를 들어서 낸드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주문용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줘. 우리는 좀 특별하게 만들 거야.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주문용 반도체. 네.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점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그 중간 단계.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에이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팬디스 업체들, 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애플, 를 비롯해서 퀄컴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 업체들, TSMC 같은 파운드리 입탁 그 생산 업체들에 맡기게 되잖아요. 칩을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찍어줘 하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관련 줄이 다 급등을 해왔고요. 네. 팹리스 IP 기업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간 단계 디자인 하우스 설계를 좀 보조해 주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요. TSMC나 GUC 같은 관련주도 다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는 또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뒤로 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에서 OS8 쪽에서 또 유명한 기업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단기적인 시세의 마무리가 아니라 아마 장기적인 테마로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생산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예. 예, 그 뒤로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그 마지막 그 단계에서 테스트해 주는 기업 중에서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ISC라든지 이런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이 제가 볼때 상당히 많이 뜰 걸로 보이고요. 네. 아까 말했던 중간 단계에서 이게 팹리스 업체가 우리나라에 팹리스 업체들이 많거든요. 뭐 텔레칩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걔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가도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 하우스 기업 같은 경우는 중개를 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빅테크 기업들이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그런 팹리스 기업들이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온칩스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좀못 움직이지만 에이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뜰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또 뒤쪽으로 갔을 때는 후공정 소재 쪽에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뜰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후공정까지 네. 한 이 밸류체인에서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폭발한다라는 거 꼭 네, 네. 올해 근데 끝까지 이게 가져가야 되는군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이 TSMC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90%잖아요. 네, 원래는 한 삼성 파운드리가 한 17% 18%까지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 파운드리는 50%죠. 50%.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걸 자꾸 뺏겼어요. TSMC. 네, 예. 뺏겨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TSMC가 한 60% 이렇게 올라가고 삼성이 10% 초반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TSMC가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고 그걸 설계해가지고 TSMC가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밸류체인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UC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TSMC의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흥하려면 그러니까 TSMC의 길을 따라가려면 결국은 콩고물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TSMC가 소화 못하는 부분들을 삼성 파운드리가 대체를 할 거라고 보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칩을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그 이제 GPT가 나오면서 제 판단에서는 시장이 폭발했다, 개화했다. 특히 지난주 11일 날 그 GPT 스토어가 또 출시됐잖아요. 제 판단에서는 완전 변혁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왔을 때 그 소프트 생태계를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번에 나온 저는 GPT 스토어도 엄청난 파급력을 줄 거라 보이고요. 막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MS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제 판단에서는 오늘은 제가 원래는 반도체 좀만 보려고 하다가 일부러 제가 GPT 스토어 관련해서도 오늘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관련해서도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먼저 뜨지만 마지막 수혜자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는 회사들이 급등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제가 막 공부를 해보니까 네. 실체가 좀 없는 기업들이 많긴 해요. 최근에 뭐 한글과 컴퓨터 막 급등하고 이스트 소프트 막 급등하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 급등하고 막 다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일일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연관된 기업들, 뭐 직접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골라내서 투자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제가 빼버렸어요. 추천주에서. 그렇지만 관심은 계속 둬야 된다. GPT 스토어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되고 아마 조금 더 버블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Q의 증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네네.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파운드리 기업 쪽에 MS의 증가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 TSMC 워낙 강해서 그게 좀 그런데 제 판단에서는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 계속 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파운드리 쪽에서 그동안은 그 불량률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TSMC 같은 경우에 한 80% 이상 그렇게 그걸 생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삼성전자가 70%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한 70%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업체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맡기는 물량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업급 이하에서는 경쟁력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의 물량이 늘어날 거다. 단지 하나 또 점검한다면 4분기 때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쪽이 좀 안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까지는 약간 저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회복되는 그런 기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 요인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려 요인을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 몇 가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업황이 그 메모리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디램도 그렇고 특히 낸드 쪽은 뭐 엉망이었고요. 근데 저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분기부터는 지금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 거래가가 디램도 그렇고 낸드 쪽도 가격이 회복되는 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메모리 쪽까지도 좋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HBM 같은 경우는 그 DRAM 쪽에 특화된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 DRAM도 HBM 쪽도 지금 소티지고 좋은데 여기다가 DRAM이나 NAND 업황까지 호전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반도체 호황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대신 이게 우려 요인은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 빨리 회복은 안 될 수는 있잖아요. 한 1분기, 2분기 또 늦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기조 자체는 저는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낸드는 지금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리포트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우려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는 강한데 이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 때 제가 볼 때는 좀 수혜 종목들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네,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도체주 기대 요인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그 인공지능 그 기능인 가우스인가? 뭐 그걸 이제 집어넣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라이트하게 좀 초기적인 모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판단에서는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저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을 걸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첫 출발일 것 같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폭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시장이 단발성으로 끝날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이 인공지능 칩이 고도화되고 차별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제조 공정들도 다 세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공정 자체도 전공정 같은 경우도 최첨단으로 가야 되고요. 미세 공정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미세로 가는 게 지금 3나노급 이하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결국에는 후공정 쪽,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에서 이 제품의 성능을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저는 상당히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단계에서는 그동안 떴던 기업들이 뭐 한미반도체, 뭐 그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HPSP, 뭐 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급등을 해왔다면 이제 후공정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소재들 있잖아요.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든지 DNF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고 아까 테스트 쪽에서 리노공업이나 ISC 쪽 이런 기업들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 지속되는 네.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실까요?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본다면 시장이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디램이나 낸드나 이런 예전에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 품목들은 예전에 사이클을 탈 거라고 보거든요. 뭐 몇 년 주기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국면을 갈 거라 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가 폭발하면서 그 옆에 붙이는 이 HBM이 완전 데이터를 쳤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도 거의 쇼티지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수요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쪽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올해도 뭐 최소 50에서 100%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쪽 시장은 너무 좋고. 근데 여기서 또 인공지능 칩 시장,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시장이 또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고성능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시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DRAM이나 NAND 쪽이 조금 더디게 회복하더라도 이쪽 시장이 고속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DRAM과 NAND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막 실적이 엄청나게 터지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실적까지 터져준다면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무겁다고 하는데 나쁘진 않을 거예요. 요새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수출 지표는 최근에 어떤가요? 반도체 그 수출 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작년 특히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요. 예, 그다음 11월, 12월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수출액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추세라면은 올해는 본격적인 회복도 기대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6년까지의 호황이 지속된다는 그 전망 자체에도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자, IT 투톱의 올해 목표 주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투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두 종목일 수도 있고, 네. 운용영님이 뽑으시는 종목이셔도 괜찮습니다. 투톱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그냥 하이닉스하고 제가 삼성전자 봐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또 좀 소개시키는 종목들이 있길래. 그래서 일단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체는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좋게 보고, 상대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긴 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격차가 정말 심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하이닉스가 그 DRAM 영업 이익률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17% 우위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HBM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쪽 수율이 좋고, 다 자꾸 빅테크에서 자꾸 하이닉스한테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했는데, 지금 4분기 때 삼성전자 그쪽에 실적이 좋게 나올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율을 못 맞추고 있지 않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저는 우위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이 DRAM 쪽에서 낸드 쪽은 아직도 좀 많이 밀리지만 이 DRAM 쪽은 거의 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저는 목표가 자체는 한 17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0만 원 돌파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삼성전자도 저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실적 안 좋아서 빠졌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실적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9만 원 정도, 예전에 고점 때죠. 그 정도 수준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도에는 마의 그 10만 원을 돌파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주의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하면서 탑픽까지 꼽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투자 전략은 뭐 좋다. 네, AI 반도체가 뭐 시장 자체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BM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고, 실적 그 전반적인 그 기업들, 제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실적 호전으로 그 저는 기본적으로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약간 그 전약 후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분기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오르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혜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장인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 소프트웨어 쪽은 빼버리고요. 아까도 좀 설명은 드렸으니까 그쪽에서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메모리 쪽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기업들 수혜를 받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최우선 탑픽이고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도 되나요? 조정 받을 때마다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AI 혁명의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GPT의 그 오픈 AI 최대 주주고, 이 기업을 투자 안 하고는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는 이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 칩 성능이 애플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퀄컴도 칩을 많이 채택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퀄컴도 지금 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더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요쪽 관심 둬야 되고, 이런 이제 퀄컴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맡기는 이제 TSMC, 예, 이런 기업들 좋고, 뭐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GPU 쪽에서 대장이니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엔비디아는 뺀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 GPU에서 이제 NPU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GPU 쪽에서 이제 CPU에서 GPU로 와서 GPU에서 지금 NPU 쪽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NPU로 넘어가게 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GPU도 원래는 그래픽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 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NPU로 넘어가면서 막 구글도 TPU 이런 거 내놓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 판단에서는 그 엔비디아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쪽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TSMC 이런 기업들에게 해외 기업 쪽에 투자하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 쪽에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후공정 쪽에서는 리노공업이나 ISC나 이런 이제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들 아주 수요가 좋아지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주문형 반도체다 보니까
또 R&D용으로 생산을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시험용으로. 그런데 대체를 되게 잘해주는 기업이 리노공업이거든요. 그래서 ISD도 좋은데 ISD도 지금 비메모리 쪽을 되게 생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리노공업 쪽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가온칩스가 지금 시총이 한 6천억대고요. AD 테크놀로지가 한 3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3천 후반대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온 그 칩스가 훨씬 좋긴 해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데 차트도 되게 멋있고 수급도 좋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패키징 쪽으로 갔을 때 그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2.5D 패키징까지도 지금 기술을 그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또 ARM하고도 기술 제휴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도 했는데 AMD 쪽하고 AMD 쪽하고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AMD라고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추측하건데 그쪽하고도 지금 그 3나노, 그러니까 3나노 이하 쪽에 계약을 체결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공정상으로 보면은 AD 테크놀로지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적자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다면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반도체주 어떻게 투자할지 해안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SMC도 올해 반도체가 20% 이상 성장한다고 했는데 TSMC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같거나 아래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꼽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이제 첫 손에 꼽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올해 키워드 찾기 유진 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센터장님 모시고 또 여쭤봐야죠. 올해 반도체 키워드, 올 연말까지 끌고 갈 키워드가 무엇인가, 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은 무엇인가, 그 키워드, 반도체 오디세이인가요? 아, 뭐 그거는 뭐 제 책인데, 네. 책 제목인데, 뭐 그것도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뭐 뭐니뭐니 해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증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계속 AI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저희 좋게는 보고 있지만 또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주인공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AI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네, 먼저 AI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인간의 가장 그 본성, 원초적인 본성과 잘 맞는 주식들이 제일 떴습니다. 뭐냐면 편하게 놀고 먹고 싶으면서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였죠. 네. 그래서 뭐냐면 AI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나 대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제일 좋을 것이다. 이거고 또 하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그래서 이 체중 이 감소 이 업체들이 가장 이제 주가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AI 반도체라 하면 결국은 AI를 처리하는 반도체인데요.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거에 적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또 발열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AI 반도체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는 이 병렬 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서 그리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서로 옮기는 그 메모리와 CPU 간에 옮기기 위해서 고속의 그 DRAM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저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그 반도체 쪽에 테마가 계속해서 뭐 중요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AI 관련주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여기를 첫 손에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텔, 퀄컴, 뭐 TSMC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연초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그리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 첫 손에 꼽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 말부터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도 특히 퀄컴과 관련해서 그 신규 제품이 이제 급증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포착이 돼가지고 관련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436%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AI 쪽에서 삼성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한 89%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그리고 뭐 그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인텔, 컴컴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조금씩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뭐 엔비디아랑 AMD는 당연히 GPU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GPU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이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빗나갔죠. 예,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더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기관들이 전부 다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브로드컴 같은 회사는 원래는 인공지능과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쪽의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를 집어나가면서 그 사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HBM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퀄컴하고 인텔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퀄컴은 이제 NPU라고 그러죠. 이번에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S24의 AI 폰에 프로세서가 이제 퀄컴께 들어갔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인텔은 원래 이제 CPU 업체지만 사실은 이 회사도 GPU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해에 슈퍼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2위에 해당되는 오로라는 슈퍼컴퓨터에 인텔 GPU가 이제 탑재가 돼서 자기네 기술력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우리 HBM을 만들기 위한 그 본더라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국내 거의 유일한 업체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사실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리노공업이 가장 첫선에 꼽히는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주의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지 꼽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좋은데요. 네.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사실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해 65%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9%, 그리고 삼성전자도 42%가 올랐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그러면 이 회사들의 실적이 어땠냐? 다 안 좋았죠. 네. 다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오른 거죠. 왜 올랐을까요? 결국은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일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반도체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그 단순한 논리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미 더 올랐는 걸 올해 좋아지는 거. 그러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올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면 25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걸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조금 그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주 올해 기대 요인은 어떤 걸 꼽나요? 일단 볼까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이제 올해가 좀 둔화될 것 같아요. 네. 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좀 둔화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지난해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었던 뭐 배터리라든지 또는 자동차. 이쪽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뭐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TSMC도 매출액이 최소 2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한 60% 이상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보다 반도체 분야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난주에 좀 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눈길이 갈 수 있는 쪽은 반도체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또 분명하긴 하네요. 네. 네. 제가 이제 매니저들 만나보면은 네. 지난해 반도체가 올라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고 싶은데 살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좀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손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증권사 의견 가운데서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출 금액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 그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슈퍼사이클 온다 그래가지고 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게 진짜 슈퍼사이클이고요. 네. 예상했던 거면 사실은 뭐 왜냐면 사실 2017년, 18년 뭐 이때도 좋았긴 했는데 그리고 20년도에 좀 좋아질 때도 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고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좀 시간을 두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산업이고 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오기 위한 이제 중요한 조건은 뭐 수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급,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TSMC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TSMC도 올해 반도체가 20% 이상 성장한다고 했는데 TSMC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같거나 아래쪽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TSMC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너무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공장은 자기네가 돈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버는 이런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캐파를 늘려주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시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가는 게 뭐 일부 물량을 좀 손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구매하는 업체들이 안달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그 공장을 많이 지어서 결국 반도체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익을 보는 데는 어디냐면은 미국의 장비 업체들하고 그리고 애플이에요. 미국의 또 빅테크들. 그래서 삼성이랑 그 SK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뭐 투자를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슈퍼사이클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IT 투톱의 올해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삼성전자는 9만 3천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타겟 PBR은 한 1.6배 정도, 1.6에서 1.7배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15만원인데 네. 주가가 거의 다 왔습니다. 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요. 예, 1.8배, 1.9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나야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그동안 사실 HBM 잘 못해가지고 투자자 실망을 많이 시켰고 또 파운드리도 뭐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이 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못했던 부분에서 조금 그 선도 업체를 좀 따라잡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삼성이 이제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참 저희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삼성은 원래 항상 최고 업체였고 항상 선두였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삼성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빨리 그 옛날의 삼성의 위상을 회복을 해주셔야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또 삼성에 투자했던 우리 많은 투자자들도 좀 그동안 이 마음고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올 만큼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거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관전 포인트로는 이익 부분을 보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지금 15만 원인데 네. 하이닉스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재고평가 환입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은 저희의 2024년도 이익 전망이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추가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도체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 업종 내 탑픽은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에 저희가 2023년도 그 메모리 전망 이걸 보면은 메모리 가격은 특히 이제 DRAM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최소 한 6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그 이 어닝 포캐스트 좋게 이제 보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초는 원래 이제 좋게 봤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이제 최근에 뭐 금리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변화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이 붐이 좀 이어질 거라고 원래 저희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연초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단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좀 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쯤에 돼서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까 제가 반도체 주가가 좋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25년도 실적이 과연 좋아질 거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윤곽이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그 25년도에 이 그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초반 강세, 중반에 약간 약세,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뭐 대부분은 이제 하이닉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하이닉스는 뭐 잘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주가가 90% 올랐다는 거예요. 89%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꼽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이제 첫 손에 꼽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주가가 무려 4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좋기는 하나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좀 덜 올랐지만 의외에 숨어있는 AI주로 평가받고 있는 리노공업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발군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주 쏠림 가운데서 주도했던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의외의 종목들 또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네. 그런 주가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연말에 다시 도래할 그 강세를 이제 좀 기대하면서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 주가 좀 쉬어갈 타이밍도 좀 유념해야 된다라는 네. 점까지 코멘트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